천직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정말로 자기 사주에 맞는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천직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직업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재주냐 공부냐 아니면은 나라의 관록을 먹는 공무원이냐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재주를 펼쳐야 하는 사주는 보통 말재주가 있겠고 손재주가 있죠. 또 연예인적인 끼, 끼가 다분하다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남한테 보이는 직업, 나를 발휘하는 직업, 나라의 관록을 먹는 직업은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직업들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돈은 못 벌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돈은 잘 벌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닌 거 이런 게 진짜로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럴 때는 솔직히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출발은 현실에 입각해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돈이 있어야지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어떤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너무 이상만 쫓아가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내가 조금 힘들고 아쉽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내 희망사항과 즐거움은 잠시 미뤄두고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거를 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직업도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생계를 위한 생업이냐 또 직업이냐 현실적인 직업이냐 아니면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천직이냐. 그래서 저는 첫 단계를 생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업은 뭐냐면 내가 당장의 기초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전을 버는 것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속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뭔가 준비를 하면서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떤 생업에 종사하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직업. 내가 원하는 직업은 아니었으나 뭐 전공을 하다 보니 아니면은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공기업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기업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다음을 위해서 기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천직으로 가셔라. 어떤 목표에 달했을 때 여기에서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시기를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처음에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셨다가 나중에는 꿈도 잃고 희망도 없어지고 막 돈만 쫓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죽어라고 돈 버셨다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허리는 굽으시고 돌아가시게 되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어떤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요 정도 내 통장에 쌓였을 때 내지는 어떤 시기가 되면 요때까지는 조금 성실하게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는 내 꿈을 위해서 처음에는 생업을 또는 직업을 선택하셔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사주에 맞는 직업이 궁금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사명감, 책임감, 주인의식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후가 천직으로 옮겨가는 길이 빨라집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생업이나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내가 억지로 억지춘향으로 하시기보다는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너무 받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고생한 만큼 내일이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또는 당사자들 이제 행복한 내 미래를 위해서 상담도 하시고 전화도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늘 즐겁게 현실에서 항상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천직에 지금 천직이라 생각. 그럼요. 죽었다 깨는 것도 이건 천직이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